경상도 사투리 능력고사. 나 이거 안 해봤는데 한 번도. 우와 재밌겠다. 겸손해. 며칠 전에 그 마크 크로스 봤던 크로스 광고 존나 뜨는 거 봐. 진짜 무섭다 구글. 겸손해.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니 롯데가. 3번 아니다. 내 삼성인데. 아니다 하는 거지. 다음의 뜻 풀이 중 옳지 못한 것은? 갖고 가버려. 가가 가져가라. 가가 아예 가가라고. 아예 어머니 됐습니다. 아돈 됐습니다. 아예 가가 괜찮아. 가가 맞습니다. 가가 아까 걔가 지나간 가가. 오케이. 아까 그 사람이냐? 가가 아까 지나간 그 사람이 걔가 맞나? 맞죠? 가가가가 잠깐만. 가가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의미? 가가가가가가 이거 5번 이상한데? 5번 이상하죠? 옳지 않은 거. 다음 대화 속 여자 주인공의 직업은? 문디 가스나야. 많다고 지질싸면서 방 기팅이에 세리 공가가 있노. 니가 극하이 가가 극하지. 니가 안 극하면 가가 만나고 극할기고. 금마 끌베이 같은데 단디 정리하고 그러면은 잽이쁘고 퍼뜩 니 짜뿌라. 영 바이닥 금마. 아이라도 까리하고 혼빵 가는 아들 천지 빼까리다. 고맙고 쌔베리 추척구로. 그게 뭐꼬? 그리고 치베스리 내한테 한쥐 피봐라. 고마 세리마 어디 넓어져 있고 군디 좁혀버리니까는 마좀 입마 고자 고마 질질짜라 인가에 했으니까네. 포토 잡으라 연 파이다. 혼빵 가는 아들 천지 혼빵? 혼빵에 간다고? 혼빵이 뭐지? 아좀좀 좀 좋은가 보네. 혼빵 결혼 혼빵하는 아들 천지 빼까리다. 추자꾸로 그렇게 먹고. 아니 여기서 직업이 나온다고? 직업이 안 나오는데? 금방 끌메이 같은데 개 거지 같다 이 말이고. 포토 잡보라. 이거 그냥 헤어진 거 아님, 걍? 이게 왜 고등학교, 애들. 이건 좀 애매하게 쓴거 같은데, 내 생각에. 선생님이라고, 이게? 난 이거 뭔가, 그거 같은데. 그냥 혼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고닥, 아니, 저 있다고, 어디? 고닥교 싹쌤이. 고등학교 싹쌤이 수아 선생님. 이거 그냥 들었으면 알았을 것 같은데 글로 보니까 어렵다. 이건 선생님이네. 억양을 음계로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갔네.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계속 올라감 이거 아니야?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라시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님? 어느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시라 이거다. 2번이다. 뭐 묻나? 니뭐 먹었는데? 물어보는 거 아님? 뭐 먹었어? 이게 근데 억양이 경상도는 억양이 중요하거든요? 억양을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결과가 좀 달라서 어려운 듯? 다음은 버스를 타 아주머니가 버스 기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씨에, 여좀 넓잡을 줘이소. 아저씨, 여기 그냥 내려주세요. 이거죠. 경상도 사투리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어머니가 이제 전구지 김치 맛있다. 전구지가 부추였나? 비 오는 날은 막걸리가 찌짐이지. 이 찌짐이 그 부침전? 친구 어제 아래? 등산 다녀왔다? 이번 경기도 완전히 추워졌다. 어? 어제 아래. 아래는 사투리지. 4번이다. 다음 문장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인자 마카다 엉성시럽다? 마카는 나 처음 들어본데? 마카가 모두 그런 뜻이고, 다 엉성시럽다가, 뭐 지겹다, 막 이런 뜻이야. 문장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아가 왜 그렇게 깰봤노? 게으르다죠. 깰봤다. 니왜 이래 깰봤노? 단어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헐비나는 시끄럽다. 헐렁하다. 시시하다. 비어있다. 시다. 가뿐하다. 새롭다. 헐어있다. 어? 나 이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나 모르겠다. 이게 뭐예요, 답이? 내가 처음 보네? 시끄럽다는 시다인데, 비어있다가 왜 시다임? 이걸 하고, 시끄럽다를 시다라고 하는 거구나. 나는 어쩐지 뭔가 이거부터 이해 안 되더라고. 죄송. 내가 이 문제 이해를 못했네. 다음 문장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밝아주 차불러 밝아주고 차버린다 이 말이죠. 성적표가 발급되었습니다. 뭐야? 와 이걸로만 딱 확인할 수 있게? 카톡으로 이 결과 되나? 아 근데 이거는 음성 문제가 좀 있어야 된다. 음성지. 왜냐면 경상도 사투리는 어쨌든 억양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억양? 글로는 나도 하나씩 곱씹어 봐야 돼. 수험번호 염선에 2등급이다 2등급. 2등급입니다 저. 와, 어 뭐야 2회? 야 개재밌어. 뭐야 2회가 또 있나봐. 염선에. 자 뜻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야 이 사과 파이다. 별로다. 파이다는 별로다는 거죠. 이 사과 걔 별로다. 아 파이니까 하지 마라. 네 하는 일 그 파이다. 뭐 이런 느낌. 별로다. 경상도시 억양 표기로 올바른 것은 뭐라 캐산노? 뭐라 캐산노? 2번. 뭐라 캐산노? 오케이 2번이죠. 어? X. 뭐야 이것도 달라? 근데 이거 아마 가위표로 하지 않나? 꽃표로 한다고? 뭐임 이게? 난 모르겠는데? 이 모르겠네. 4번임 이건 꽃표? 다음 문장의 억양을 음계로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아 이건 음이 없네. 블루베리. 어제 루베리가 이게 음이 똑같거든. 블루베리 스무디. 어. 야 널진다 널진다 넘어진다 넘어진다 그거임. 널어진다 넘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야야 널진다 널진다 입을 널진다. 네 그러다 널진다. 떨어진다.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니 어제 아래 뭐했노? 이게 다 니끼가 가? 니 뭐고? 뭔데 니? 니 뭐고? 재밌나? 오케이 1번. 다음 중 경상도 사투리 단어가 펀대되어 있지 않는 것은? 니 얼라라고 알로 보면 안 된다잉? 애로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애기를 너무 애로 보면 안 된다. 단술 한참 물아. 비로빵이 똥찰 때까지 살 거다. 내 과일 깐깐한 게 맛있지 않나? 깐깐이? 나 이거 모르겠는데 이것도? 3번이 4번인데 저도 이거 모르겠네요. 4번이에요 이게? 깐깐한 게 이거는 사투리가 아닌가 보네. 자 영희 미안한데 아, 오늘 약속 취소해야겠다. 영수 압은 뭐임 갑자기? 압이 왜 나오지? 아 잘됐다. 잘됐다 아님 내 마음은 잘됐다긴 하거든. 잘 이 두 다 맞는 말이긴 한데 다 되거든요. 1번 2번 일단 1번 하죠. 경상도 사투리로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가라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려고 했더니 계속 가라고 하더라.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가라고 해서 거기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해서 나 안 가려고 했더니 계속 가라고 하대. 오케이 가락해서 가려 했는데 갈라카이 가지 말라케가 안 갈라카이 가라 하더라. 4번이다. 오랜만에 만난 경상도 친구들이 모여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단어로 올바른 것은? 아 옆에 있는 철수를 쳐다보며 점마. 옆에 있는 철수 임마다 임마. 오케이 임마죠. 처음에 옆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 늦게 오는 땡땡은 가끔 봤다. 점마 저기 늦게 오는 저 멀리 있는 애는 점마죠. 임마 점마 임마 점마죠. 그리고 니 베프 금마 있다 애가. 금마는 아예 내랑 예전에 연락 끊겼다. 3번이죠. 가까이 있는 애 임마 멀리 있는 애 점마고 그 다음에 그 나랑 지금 안 보이는 그 3인칭 말대 금마. 금마 잘 지내나 이렇게 3번. 오 쉣 맛있겠다 곶감. 다음은 어머니가 외출하시면서 철수에게 감신같게 남긴 메모이다. 존나 웃기네 이거. 사진 속 메모가 의미하는 것으로 올바르는 것은? 얼가먹어라 얼가모라 얼려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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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거든요. 와 3등급이네 이번엔. 아 이번에는 3등급입니다 아 까비 까비요. 너로로 또또 또로로로로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언올리 그 추는 거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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